우리 시편 78편 말씀 40절로부터 마지막 72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절로부터 마지막 끝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여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개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주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염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셨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 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 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78편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봉독을 하는 동안에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요?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78편의 아삽은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었는지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까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을 입고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되고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반역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시험하고 대적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계속되는 범죄를 하고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주셨어요. 그들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주었는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그 욕심과 탐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와 같은 짓을 계속 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끊임없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냈느냐 하면 하나님은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와 그 탐욕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자들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느냐, 바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데도 오늘 또 78편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것을 보면 그곳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고 그 조상이 행한 악한 길을 그들도 가서 결국 이스라엘이 패망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이름이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통해서 그걸 나타내시고 모든 민족들이 다 입으로 우리 주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는 걸 나타내실 것이 오늘 시편 78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주로 모시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끊임없이 범죄하는 이스라엘이나 끊임없이 우리 생각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죽지 못해서 올라오고 있는 육체의 사람,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처럼 구주와 함께 내가 죽고 구주와 함께 내가 사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인데 진실로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육체의 내가 죽지 아니하고 있으면 바로 이 범죄한 이스라엘과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그 사막에서 슬프게 하는 일을 도대체 몇 번인가? 40절에 말하잖아요. 수도 없으니까 도대체 몇 번인가 하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거듭거듭 주님을 시험하고 거듭거듭 주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되겠죠. 왜 그와 같이 거듭거듭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듭거듭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습니까? 42절의 말씀을 보니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구속된 것을 기억해야 해요. 십자가를 매일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믿고 나서 내가 주 안에서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를 기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기억한 사람이 셈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떤 자그마한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는 것을 크게 여기고 있지만 가장 큰 권능은 죄와 사망에서부터 나를 건지신 권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2절에 하신 말씀이죠. 우리를 그 죄악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로 말미암아 그 죄 가운데 노인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셔서 더 이상 이제는 죄가 없다라고 죄 없는 자로 만드신 것,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신 권능 이상의 권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권능을 입고 그 권능을 믿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질병이 낳는 이적, 표적, 육체의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 장님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를 보고 이런 거는 와 굉장하게 생각을 하죠. 안진뱅이가 일어나면 굉장히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이적은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인 거죠. 생명이 사망을 능히 이기고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올무에서 건져내는 것을 나타낸 것이 육체에 일어나고 있는 이적과 표적인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권능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서 사망이 나를 건드릴 수 없게 하는 그 권능 이상의 권능은 없습니다. 보이는 이적과 표적보다 여러분 사망을 능히 이기는 권능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망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권능을 가진 자가 어떻게 죄에게 져서 종노릇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죄가 나에게 올라와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려고 할 때에 내가 그 죄와 사망을 능히 이긴 권능을 가진 자라는 것을 믿고 안다면 그것을 당연히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 이것만 대단한 줄 알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 기도를 해가지고 불이 번쩍하고 뭐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원하는데 가장 큰 권능은 사망을 이기는 권능입니다. 근데 그 권능이 뭐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의 이김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이긴다는 거. 우리의 승리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승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세상을 이기신 니가 나와 함께하고 내가 세상을 이기신 니 안에 있으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육체의 생각인 죄의 발동이 걸려서 죄를 짓는 자가 되어지지 않냐고 그 믿음으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권능을 사용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의 걸음입니다. 그러니 매 순간에 모든 것을 볼 때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그 모든 길을 갈 때도 믿음의 행보로 걸음을 걸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권능을 사용하는 삶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권능은 사망을 이기신 권능이에요. 이것을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새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말은 생명과 성령의 법에 의해서 내가 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하고 그래서 생명이 나를 주장하게 하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게 할 때 그것이 생명의 성령 안에서 사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최고의 권능을 사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망이 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할 수 없고 나를 건드릴 수 없는 것은 내가 생명 안에 있고 생명을 가진 자일 때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날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나를 이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낸 것을 그리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신 것을 기억하는 자 그는 그 권능을 믿음으로 사용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진실로 이렇게 사셔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을 그 믿음으로 권능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사는 건 바로 주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걸 늘 기억하고 그 십자가 안에서 믿음으로 살 때에만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권능을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그들에게 권능을 보여준 것을 44절로부터 말하고 있죠. 43절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 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게 해서 마실 수 없게 했고 샛바리 떼를 보내어서 그들을 물게 하고 개구리를 보내어서 해하게 하고 그 재앙을 하나하나 쭉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 다
진멸하면서 하나님은 신들 위에 신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죠.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내가 마시고 있는 물, 이 땅에서 마시고 있는 물들이 뭐예요? 세상에서 지혜라고 말하고 지식이라고 말하고 총명이라고 말하는 세상 것들을 마시면서 우리는 살고 있었습니다. 이 물이 어떤 물이에요? 그것을 의지하고 있죠.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고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고 세상의 이론을 의지하고 그래서 열심히 세상 것을 먹고 그것에 따라서 살고 있는 강을 의지하고 거기에 도시를 세운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나일강이 신이 되어져서 그것을 의지한 애굽 사람들이나 오늘날 세상에 뱀이 그 물을 강같이 토해낸 이 세상의 이론과 지혜와 지식과 이와 같은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것을 의지하고 거기에다 뭔가 나의 터전을 세우고 그것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 같은 말이죠. 근데 주님이 왜 그것을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했느냐? 마실 수 없게 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의 것을 마시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 세상의 것이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을 마시지 않게 하신 거예요.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서 그것으로 범람케 하고 그것으로 교회가 떠내려가게 하고 여자가 떠내려가서 아들을 낳을 수 없게 하려는 그와 같은 역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음을 나타내 주신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 거를 마시려고 찾고 있다면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기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양식들, 세상에 뭔가 자기의 부를 이끌게 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주님이 진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쇠파리 때로 개구리 때로 보내었고 이 세상 풍성하게 되어진 것들을 황충을 보내고 메뚜기 떼에게 주어가지고 다 못 먹게 하고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뽕나무를 서리로 죽게 하고 가축을 우박에서 양떼를 번개불에서 죽게 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그들이 의지하고 쌓고 풍성하다고 감사하고 뭔가 즐기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한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걸 보여준 사건입니다. 결국은 죽는 거잖아요. 내가 의지했던 양식이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부유하다고 나로 만족감을 줬던 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지면 갑자기 나는 가난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진실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걸 나타냈다는 거예요. 애굽에는 많은 재앙으로 인해서 다 무너지지만 이스라엘이 머문 곳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한 것.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 참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일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재앙이 이 개구리 재앙을 예를 들어서 계시록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용의 입, 사단, 네, 그 권세, 또 짐승의 입, 적그리스도의 그 입, 또 거짓 선지자의 입, 이와 같이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그 권세를 사용하는 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애굽에 그 개구리를 보내어서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한 것이나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게서 나오는 그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무너져 죽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무엇을 따라서 살게끔 세상은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온 말씀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게 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더러운 영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무너져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살게끔 이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늘 기억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것 때문에 넘어진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한다고. 이스라엘의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이 행한 행위나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 나라가 세워졌을 때도 그들이 행한 행위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이 땅의 정욕과 이 땅의 자기의 소욕을 버리지 못한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은 죽고 무너지고 포로가 되어지는 걸.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주셔서 그 권능으로 능히 이기는 사람은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요,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인 것인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걸 이기는 사람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른 출애굽한 자 중에 유일한 단 두 명이었어요. 이유, 그들은 오직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믿었기 때문에. 무슨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며 그 모든 길을 그대로 순적하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직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그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 우리에게 육에 대해서 완전히 무너지면 누가 나타나요? 구주와 함께 우리가 죽으면 구주와 함께 사는 생명만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이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들어오셨다면 마귀의 일은 완전히 진멸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마귀의 일은 완전히 진멸되지 아니하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고 한 것처럼 내가 만약에 내 심령 안에서 여전히 탐심이 있어서 죄를 짓는다면 그래서 육체로 어떤 자범죄의 결과로 나타나서 죄의 열매가 맺혀진다면 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는 거짓을 말하고 거짓 것을 진리처럼 말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그러한 자죠. 그래서 우리 분명하게 입으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믿는 자라면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 마귀에게 속한 자인 거예요. 마귀가 나에게 계속 속이고 있고 죄 짓고자 하는 이 육체의 정욕과 탐욕을 따라서 내 심령이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행할 때 죄를 짐으로 마귀에게 속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죄요?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하죠. 믿음과 믿지 않는 것은 어마어마한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자로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시험하고 이런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지라도 나는 너를 모르노라 하신 말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 있지 않느냐는 진노의 길을 닦는 거예요. 50절 말씀에 진노의 길을 그들이 닦아서 그들이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했다 라고 말해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따르는 육체의 길, 이 정욕과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믿음이 없는 그 길은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를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멸하심에 똑같이 함께 속하여서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애굽의 전염병을 퍼뜨려서 사람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것처럼 이게 전염병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이것이 또 전달되고 전달돼서 결국은 그 온역이, 그 전염병이 애굽 전역에 퍼져서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이 땅에 지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쥐어쥐어 하면서 내 마음의 정욕과 탐식은 버리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처럼 되어져서 너도 나도 그 모습으로 믿고 있고 그 모습으로 가고 있고 지금은 그것이 믿는 자인 것 같이 되어져 버린 것이 전염병이 퍼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재앙이 왔어요? 흑암의 재앙이 왔어요. 영적 어두움이 다 덮인 거예요. 교회 안에 빛이 없어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 생명의 빛을 나타내야 될 자들이 없어지고 있고 점점 어둠으로 덮어지고 있고 결국은 그들이 장자를 죽게 하는 그 재앙 가운데 놓인 자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누구예요? 당대의 제사장, 당대의 의롭단 말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어요. 바로 이 흑암의 재앙이 애굽에 내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임했잖아요. 암흑시대에 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죠. 암흑시대 이후에 예수님이 장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장자를 죽였어요. 세상의 마귀는 그 사망권세는 장자를 죽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장자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는 죽었지만 어린 양의 피를 흘린 그 집안에 거하는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살아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재앙이 이 땅에 반드시 또 임할 것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애굽에 임한 재앙 하나뿐만이 아닌 것이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은 재앙이 그대로 다 임했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이 재앙은 똑같이 임합니다. 어떤 자들만 살아요? 피 바른 집 안에 거하는 자만이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 이기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살 수 없어요. 아담에게 주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했을 때 그걸 먹었을 때 죽지 않았어요.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 먹음직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선악과 참으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면 결국은 장자를 쳐 죽이는 그 사망권세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들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있었고 그 멸망에서부터 돌아온 자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돌아왔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중건함으로 인해서 다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졌어요. 남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신다 하신 말씀대로 이제 이 땅 가운데 정말 십자가의 복음만을 가진 남은 영혼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을 짓고 그들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주님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어떻게 일어난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성소인 시온산으로 인도해서 나라를 세우신 것처럼 그리고 그들에게 또 땅을 분배하셔서 각 지파마다 자기의 소유의 땅을 갖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의 장막에 살게 하신 것처럼 그 일을 다시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의 조상들처럼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57절을 보면 속이는 활같이 빗나갔다라는 말을 하죠. 하말티야, 빗나간 화살, 죄를 하말티야라고 말해요. 빗나간 화살, 그렇게 빗나간 그 행위를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노염을 일으켜서 그들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60절 말씀,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그 실로의 성막을 떠나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고 그 영광을 대적의 손에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완전히 초토화되고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졌다라는 이 64절의 말씀은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가 되어지는 그 제사장이 다 칼에 엎드려 죽었다는 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아예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백성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다 주님이 끊어내시셨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진 그 십자가를 믿는 자죠. 그런데 그 제사장이 다 죽게 되어졌다는 얘기는 십자가 복음이 아예 없어져서 십자가 복음을 들을 귀도 주지 아니하시고 말하는 입도 없게 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것이 없는데 세상에서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십자가 복음을 말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복음을 말하지 않는 목사들이 열심히 설교를 하면서 백성들을 더럽히고 멸망으로 죽음으로 죄의 사슬로 포로가 되게 하고 생명은 없게 하는 그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욕을 먹는 교회가 되어진 거죠. 원수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이스라엘이 되어진 것처럼 세상에서 조롱받는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다른 우상과 동격으로 지금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나타내신 것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신 바로 그분만이 주요 그분만이 참 우리의 하나님이신 걸 나타냈는데 이 일이 결국은 다른 신들과 동격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 이게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인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단 하나의 생명의 길이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지시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것밖에 없다는 걸 세상에 나타내야 되는데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불교나 힌두교나 저 모슬림이나 우린 다 같다. 어떻게 하나님을 그 신들과 동격으로 만들어버린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가슴을 칠 일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길이 없도록 율법도 아니고 예물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정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생명을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시고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자인 것을 나타내셨는데 어떻게 다른 신들과 동격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목사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 통합에 박수를 치면서 우리는 함께 평화하자.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평화를 준다 그랬어요?
가족 안에도 평화를 주러 왔다고 안 하셨거든요. 칼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칼이 무슨 칼이에요? 말씀으로 생명과 사망을 나누는 칼, 빛과 어둠을 나누는 칼, 선과 악을 나누는 칼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와 같이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동격으로 만들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무너뜨리고 무너뜨렸지만 하나님은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셨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지만, 그 다음에 누굴 통해서 해요?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우지를 아니하시고 유다를 통해서 세우심을 말하고 있어요. 70절의 말씀.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에브라임을 통해서 뭔가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67절 말씀을 보니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68절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셨다. 우리 정말 이 말씀에서 깨달아 하셔야 돼요. 많은 교회를 택한 게 아니에요. 많은 종교를 택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택한 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를 택했다는 것처럼 열두 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택했고, 그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을 택하였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 통합시키고 회복시킨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다른 누구를 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택하여서 유다 지파 중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것밖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지도 않았고 구원의 길도 주지 않았음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그의 시온산, 하나님이 정하신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참 예루살렘 성이 되는 예수님, 그와 한 몸, 한 지체, 한 교회가 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거예요.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에 지으셨도다. 영원히 두신 땅이 이 땅, 저 예루살렘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우리를 두셨다 그랬어요.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그 영원히 두신 땅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땅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안침받았다는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 하늘의 높은 땅에 앉힌 자가 되어진 겁니다. 보이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바로 이 예루살렘이구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곳을 의미하고 있구나. 그의 종 다윗을 택하여서 양의 우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고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서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모두가 남자나 여자나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영, 한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 것, 만물을 그 안에서 통일시킨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음을 믿고 구주와 함께 죽고 구주와 함께 살아서 언제나 주를 바라보고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면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쉬마 듣고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먼저 온 자는 도적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 거는 구원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먼저 온 건 죽이고 멸망시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만을 듣고 믿고 의지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가 나를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사람, 모든 것 그분께 맡기고 따라가는 사람, 그러면 그 마음 안에 평강만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이 나로 이기게 하니 죄는 믿음으로 박살을 내고 믿음으로 승승장구하며 그 권능을 나타내서 사망 권세가 결단코 내 머리카락 하나 건드릴 수 없게 하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는 믿음.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인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죠. 우리 모두 진실로 이걸 기억하시면서 매일의 삶을 사시고 매 순간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권능이 항상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두어서 모든 생각을 그 믿음의 권능으로 이기는 길을 택하시고 내 마음이 육체의 정욕이나 생각을 따라서 가지 아니하도록 그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확실하게 임하셔서 내 안에 죄의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는 믿음의 삶,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그 높은 곳에 하나님의 그 성산에 예루살렘을 세운 것처럼 나로 그 몸된 교회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셔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영원히 영원히 산게 되어진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직 피바른 집 안에 거해서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이 언제까지 아침이 올 때까지 허리를 동이고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부지런히 함께 어린 양 유월절에 규례를 행하였던 이 말씀, 우리가 이런 삶을 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침이 올 때까지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결단코 피바른 집 바깥을 나가면 안 돼요. 그리고 열심히 양고기를 드셔야 해요.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먹고 쓴나물도 아울러 먹고 근데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하나님 안에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지팡이를 들고, 무슨 지팡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권능의 지팡이를 들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먹는 거예요. 따로따로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 집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고기도 먹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무것도 상하지 않게끔 우리 생명을 보전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때가 되어지면 우리를 다 이끌어 내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우리 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 믿음이라는 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아, 믿음이 뭔가? 야, 이게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는 거네. 아, 모든 것을 이기는 거네. 그래서 믿음이 이긴다라고 그래서 말했구나. 믿음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삶이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내가 얻는 것이 믿음이에요. 약속하신 것 반드시 얻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72절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또 바울이 이와 같이 각 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쳐요 또 전파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 뜻, 주님의 온전한 몸을 세우려는 뜻.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우리 모두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이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시니 그냥 믿음 안에 거하시면 주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믿고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우리에게 뭘 주신 데서 영생을,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오늘 이 시편 78편이 긴 이스라엘의 삶을 말한 것 같으나 결국은 이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 안에 거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믿음의 사람만이 반드시 하나님의 그 땅에 이르게 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거구나. 그 권능으로 내가 이기리라. 이 각오를 우리 다 하시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편 78편을 통해서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길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예수님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시옵시고 모든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하심이 나의 삶에 걸음걸음마다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매 순간 기억하면서 더 이상 죄를 짓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그 권능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